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 컨디션이 진짜 좋네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집에서 잠만 잤기 때문에 TMI는 없습니다. 자, 요즘 게임 보니까 이게 점수만 목적이신 분들이 하는 플레이를 좀 제가 봤는데 웬만하면 초반에 강한 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점수 올리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개념 자체가 밑에 티어는 약간 템포가 느리니까 후반에 좋은 덱, 위에는 템포가 빠르니까 초반에 좋은 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다리우스 2성 자체도 초반에 굉장히 강하면서 다리우스와 관련된 덱들이 또 다 좋습니다. 결투가도 좋고 암영도 좋아요. 둘 중에 골라서 가면은 순위 방어 거의 됩니다. 이미 다 딜러가 다리우스가 있기 때문에 케이틀린이 필요가 없기는 한데 여기서 갑자기 탱커 2성이 붙으면서 AD 틈밖에 안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저격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와, 요릭 좋아요. 자, 니코도 들고 있겠습니다. 영웅 증강체를 보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자, 완벽한 적응은 여는 망토 없으니까 필요 없고요. 오! 자, 일단 돼지 저금통 나왔습니다. 네, 귀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네, 이럴 땐 팀 구성을 킨 다음에 귀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일단 귀인이 2원짜리 이상들이거든요.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인이 2원짜리 이상들만 있을 때는 처음부터 귀인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적거든요. 자, 이러면 레벨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귀인 유닛들이 3원짜리가 많으니까. 자, 트타나 요네가 바로 나와주면 좋은데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써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3스테이지부터라도 받으면은 일단 본전 이상은 뽑습니다. 돼지 저금통은 웬만한 상황에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돼지 저금통 먹었으니까 어떤 덱을 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귀인을 섞으면서 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안 될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구랩 고밸류 덱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 자, 일단 알룬 두 마리 나왔거든요. 다리우스 2성인 상태에서 알룬 두 마리가 나왔다. 게다가 우리가 이번에 귀인에 요네가 있어요. 이러면 사암영으로 가는 것도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잔나도 귀인이잖아요. 그래서 알룬이랑 같이 기원자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노틸러스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암영 4마리 집어넣고, 자, 이게 암영덱을 갈 때 암영에다가 기원자를 섞는 방법이 있고요. 암영에다가 사신을 섞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노틸러스를 쓰는 버전도 하나가 있습니다. 코그모, 릴리아, 노틸러스, 자, 이렇게 쓰면 3신화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암영의 4기원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어, 자, 요네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귀인을 받으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자, 존귀한 돼지 저금통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졌을 때 5원, 이겼을 때 3원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도 다리우스를 팔면서 이자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기던 지던 어차피 이자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오해하실까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겼을 때 2원 주는데 또 이겼을 때 1원을 더 주니까 그래서 3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알룬이 두 마리가 먼저 잡혔으니까 이번에는 알룬템을 좀 준비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벨트랑 곡궁이 있으니까 네셔의 이빨 준비가 됐잖아요. 그럼 지팡이, 연운, BF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아 보여요. 아니면 여기서 알룬 먹으면서 이성을 붙여도 됩니다. 자, 알룬 이성을 붙이는데 곡궁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룬 삼신기가 쇼진, 모렐로, 지팡이 템인데 거기서 모렐로 대신에 레드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치유 감소 효과가 들어가면 뒷라인이 일정 피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암영에 처형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물론 모렐로가 좀 더 좋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다리우스를 들고 있을게요. 6레벨 때 다리우스 들어가면서 4암영, 7렙 8렙 찍을 때마다 귀인을 추가한다던가 기원자를 추가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판에는 제가 최종 조합을 정확히는 정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요릭이랑 쉔 쓰면서 귀인 받고 거대 계수 받고 가겠지만 나중에 쉔이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쉔을 우디르나 오른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거대 개수를 아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유닛 보고서 결정이 날 것 같아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돈 굉장히 많이 모았고요. 자, 알로는 잘 나오면 3성 아니면 2성만 찍고 빨리 레벨업하면 되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잘 나왔으니까 삼성을 노리기는 하겠습니다. 자, 알룬 대가일 때는 진짜 확실하게 삼성 찍히는 상황이 아니라면 7레벨 때 돈 쓸 필요 없어요. 9레벨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또 찍을 수 있어도 좋습니다. 자, 이러면 워머그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레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렐로가 필요 없으니까 워머그 가면 됩니다. 자, 이거 우선 보드판 기본적인 것만 좀 짜보겠습니다. 이번에 귀인을 섞어야 되니까 암영이나 아니면 기원자를 좀 줄여야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귀인이 4마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쉔을 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쉔을 빼고 6암영이 된다거나 5귀인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4기원자가 들어간다거나, 자, 그런 식으로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재활용 좋은데요? 자, 돌려보고 암영에 관련된 게 안 나오면 재활용으로 갈게요. 재활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템 분리하고 레벨업하면서 다리우스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재활용이기 때문에 템을 다 쓰도록 할게요. 자, 암영 상장한 게 만들 수 있으면 다리우스를 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이제 6암영, 4기원자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판 상황이 되게 좋아졌어요. 자, 지금 1등도 이겼어요. 자, 우선은 암영 문장을 만들었을 때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원래 릴리아한테 줍니다. 근데 이번엔 귀인까지 섞어야 되다 보니까 릴리아나 아지르를 주는 것보다는 다른 유닛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혹시나 알룬 삼성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요네도 같이 노리면서 나중에 케인한테 문장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케인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지금 귀인을 쉔을 쓰잖아요. 그래서 홀령도 받을 수 있고 요네랑 같이 사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알룬 삼성각 나왔네요. 자, 알룬 6마리고요. 자, 이거 7레벨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찍고 애니를 집어넣기보다는 알룬 2성 2개를 쓸게요. 자, 애니도 기원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에는 이자를 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4기원자로 갈 확률이 좀 적으니까. 여기서 이기던 지던 간에 어쨌든 애니를 팔면 이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애니 파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귀인 들어갔을 때는 레벨업을 해야지 피해량이 증가를 하니까 여기서 제가 돈을 쓰진 않을 거예요. 이거 9레벨 각오도 남아요. 피 관리도 잘 됐고 돈 관리도 잘 됐고 돼지 저금통까지 먹고 있잖아요. 게다가 암영 자체가 4스테이지에도 약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암영이 정말 꿀대기거든요. 자, 일단 50이 빨리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알룬 자리가 하나 비기 때문에 한번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자, 쇼진 나왔는데 쇼진 좋고요. 이러면 이제 알룬. 자, 정의의 손길은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겠습니다. 물론 자석 제어에 있으니까 정의의 손길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빼줄 수도 있기는 한데, 자, 우리가 뒤집게 템을 먹게 되면은 암영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쉔한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난동꾼도 넣을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자, 이게 다리우스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렐리아를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이제 템에 따라서. 이렐리아를 쓰려면 BF나 곡궁템이 필요하니까 그때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렐리아 쓰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암영 상징이 들어간 이렐리아 완전 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감적인 빔은 괜찮고요. 자, 오늘은 아니야는 별로입니다. 야, 근데 암영에 관련된 걸 먹고 싶긴 하거든요. 자, 이거는 안 나오면 다른 거 고른다고 생각하고 돌려보는데 달의 분노 좋아요. 자, 딱 원하는 거 나왔습니다. 자, 상징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노틸러스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레벨업 하면서 넣고. 자, 그리고 귀인 트리스 하나도 나왔네요. 이거 알룬 2성 하나 빼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5 귀인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의 분노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 판은 6암영을 반드시 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5귀인을 쓰다가 나중에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10레벨 가면 6암영을 바로 쓸 수 있잖아요. 10레벨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레벨 5귀인이면
피해량이 36%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월을 받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센 것 같은데 8레벨 50원 넘고 피드 관리도 잘 됐어요. 이거 돈도 많아가지고 그냥 9레벨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알론이 풀템이 아니니까 아이템 모르로 갈게요.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자, 이러면 보석 건틀렛으로 가겠습니다. 자, 장갑 쉰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장갑 하나 비워놓는 게 좋아요. 여기서 8레벨 50원을 유지하면서 알룬 삼성을 찍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바로 9레벨 가겠습니다. 알룬 두 마리 정도면 9레벨 찍고도 잘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육아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이게 알룬을 키웠을 때 많이 다르거든요. 다른 유닛을 키웠을 때, 그러니까 뭐 요네를 키웠다 그런 경우는 육아명보다 사신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알룬을 키웠을 때는 육아명이 또 되게 중요해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룬을 먼저 키웠잖아요. 그래서 기원자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공템 쪽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자, 케인 필요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케인 잡아놓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무리해서 9레벨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돈 아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귀인이 한 마리 비는 게 신드라예요. 근데 신드라도 잘하면 활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당장에는 다리우스 트리스타를 쓰지만 이따가 암형 상징을 만들게 되면 그때 다리우스가 버릴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결투가 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세트가 들어갈 거니까 신드라랑 같이 잘하면 필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템 나오는 거 보고서 결정을 내려볼게요. 자, 원래 아까 제가 쉔을 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우디르를 쓴다거나 오른을 쓴다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오른이 나왔는데 들고는 있어 보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오 귀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른 안 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이면 오른 이성을 쓰고요, 기원자인 아지르를 같이 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가 없을 것 같다, 변형이 될 것 같다. 야, 알룬이 이렇게 뒷라인에 터뜨리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만 때렸는데 뒤에가 벌써 빈사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거 아리도 하나 찍어두겠습니다. 우리 신드라 쓰게 되면 아리랑 같이 필연을 받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비전 마법사도 넣을 수 있고요. 자, 우선 9레벨 찍어둬도 마찬가지로 이자 볼 수 있으니까 찍어주고, 자, 이번에 50자리는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모르가나를 쓰게 된다면 현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모르가나 안 쓸 것 같잖아요. 자, AP템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신드라템을 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형 상징을 만들었을 때 신드라 주면은 딱 완벽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0레벨 바로 가는 거는 좀 알룬 삼성이 아깝잖아요. 9레벨 좀 50원 유지하면서 돌리다가 10레벨을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알론이 안 나오네요. 자, 세트 나왔고요. 이러면 다리우스를 빼고, 자, 케인 이성 나왔으니까 붙여주고요. 자, 다리우스 버리겠습니다. 자, 우디르도 이제 혹시나 이성이 바로 붙으면 쓸 수 있을까 해서 갖고 있어 봤는데, 자, 안 붙었으니까 버리겠습니다. 혹시나 우디르 이성이 붙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귀인을 5마리에서 3개로 줄이려고 그랬어요. 귀인은 3귀인이랑 5귀인이 차이가, 5귀인이 확실히 엄청나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밸류가 높아지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5귀인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자, 알룬 나왔고요. 오케이, 노틸이성 좀만 돈 더 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완벽한데요. 우선 2등까지는 확정이 난 것 같고요. 문제는 신드라가 안 나왔네요. 자, 이게 5귀인이 좋을 때랑 3귀인의 밸류가 좋을 때랑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 이 귀인 유닛들이 진짜 쓰잘데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밸류가 높은 유닛들인 건지 그거를 체크하는 건데, 이번에 귀인들은 전부 다 되게 좋은 유닛들이에요. 조합이랑 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5귀인은 유지를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케인 삼성 볼까 했는데 케인 삼성은 포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집기 템 하나 있고요.
근데 하필 숲직입니다. 이번에 숲직이 되게 있었거든요. 아, 필연덱. 방금 만난 필연덱이 먹었습니다. 자, 이러면 세트. 자, 사일러스 붙이고, 자, 아리까지 붙여놔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였는데 좀 아쉬워요. 자, 신드라 하나 찍어두고요. 신드라 나오면 트탑 빼고 신드라, 케인 빼고 아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 수훈은 우선 케인을 나중에 버릴 것 같으니까 케인한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힘이 조금 빠지네요. 확실히 육아명이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한 번만 더 지나면 바로 10레벨이니까. 아, 잠깐만, 오기인이 빠졌었구나. 자, 오기인이 빠졌었네요. 자, 이러면 케인한테 우선 아이템을 넘겨주고 쓰다가 자, 총검에 블루 주고 쓰겠습니다. 어쩐지 약하더라. 자, 그리고 제가 세트를 원래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육아명이 들어간 세트는 또 엄청나게 세거든요. 세트한테 아이템을 빨리 몰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오화명 들어갔으면 이겼네요. 1등도 그냥 이기는 거 보니까. 근데 돼지저금통이라서 실수를 해도 나쁘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였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조합을 잘 짜긴 했습니다. 잠시만, 비상.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케인이 잘 나왔잖아요. 이런 판은 꼭 남들이 샀고 삼성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삼성이 보이니까 일단 후반이기도 하고 이건 거학으로 빼겠습니다. 아, 비상. 자, 다음 턴에 한번 10레벨 가보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5기엔 들어간 상태에서 10레벨 찍으면 사코 삼성도 잘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10레벨 찍고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저희도 세거든요. 세트 2성까지 나왔고. 자, 사일러스 넣고요. 자, 우선 아명을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다리우스 넣으면서 육아명을 맞추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애쉬 삼성이랑 1대1이거든요. 자, 케인을 버리면 됩니다. 자, 케인이 지금 아예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만든다. 자, 신드라 나왔고요. 이러면 일단 세트가 먼저 2성이니까 세트한테 공템을 먼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피바, 거학, 정손 이렇게 빼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신드라는 이미 1성이니까 대천사를 우선은 사일러스한테 주도록 하고요. 자, 아명 상징 만들면 다리우스 빼면서 그 자리에 알이 집어넣고 필연 챙기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봐요. 진짜 이길만 해요. 와, 이거 방금 궁 썼으면 이겼습니다. 자, 아명 있거든요. 이거 아명 아니었어도 근데 아명 상징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다리우스 빼고요. 자, 신드라 2성 붙기 전에는 우선 잔나한테 주고 쓰겠습니다. 자, 연결은 신드라 세트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사일러스 더 안 나왔으니까 사일러스 삼성은 포기. 신드라 2성 나왔네요. 자, 이러면 이제 아명 상징 다시 빼가지고 신드라한테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천사 같은 경우에도 신드라로 넘길게요. 이게 사일러스를 템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이번 판 상대로는 사일러스보다 신드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이거 신드라 2성 들어갔으면 이겼습니다. 제가 실수로 이번에 큰 거로 두 개 했네요. 자, 아명 넘기고 대천사 넘기고 세 개 했다. 세 개 실수 세 개 했네요. 자, 실수를 지금 제가 세 개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전에 귀인 한번 뺀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빨리 돈을 안 써가지고 방금 이길 수 있던 거 졌습니다. 세 번째, 아명 상징을 그냥 바로 신드라한테 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석 제어기 두 개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슌한테 들어간 아이템을 못 빼줬습니다. 어우 다행입니다. 돈 써가지고 슌 한 마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방템이 노틸러스나 사일러스, 사코이성이나 유감형을 받고 있는 유닛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 그 실수 안 했으면 질 거를 이겼을 거니까 상대방 피가 한 30 정도 남았을 거고 7스테이지 때 한 두 번 정도만 이겼으면 게임 끝났거든요. 자 일단 불로 먹겠습니다. 자, 지금 신드라도 풀템이거든요. 자 이거 배치를요 신드라랑 알룬이랑 같이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딜러 원거리 딜러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상대방 애쉬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붙여놓게 되면은 둘이 같이 애쉬한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떨어뜨려 놓는 걸로 가겠습니다. 오 확실히 신드라 암형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딜량이 높진 않은데.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적 없는. 아 쉔 안 나오네요. 삐졌네요. 자 리산드라 때문에 이거 세트를 한번 왼쪽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세트가 궁을 먼저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놔두면 세트가 바로 녹아버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제발. 아 세트 지금 너무 아깝고요. 세트가 궁을 두 번 이상만 쓸 수 있으면 100% 이길 것 같아요. 지금은 살짝 간당간당합니다. 방금 세트가 0. 몇 초 차이로 궁을 두 번 이상 못 썼잖아요. 그래서 탱커 하나를 왼쪽에 올려놓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쉬 궁을 빼는 용도로. 자 그럼 요릭을 왼쪽으로 올려주고 세트를 또 왼쪽. 잠깐만 비상. 이건 몰랐네요. 아니 애쉬가 오른쪽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애쉬 덱을 할 때 상대방 딜러랑 맞은편 그렇게 놔두라고 했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 나와가지고 카운터 맞았습니다. 알룬이 먼저 녹아서 진 거예요. 근데 실수한 것도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내면 급한 실력 는 거니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돼지 저금통은 이기던 지던 상관이 없고 귀인이 좋으면 귀인 조합, 귀인이 별로면 고밸류 덱. 고밸류 덱을 할 때는 아지르를 키우든 이레를 키우든 방향성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